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육이들을 이렇게 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다육이 관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국화꽃이 이렇게 꽃이 지는 것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꽃만 졌지, 그 남은 잎은 파릇파릇하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삽목해놓은 것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 겨울철 국화관리법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단 이제 이게 국화 꽃잎은 다 따주라고 하더라고요. 다 따주는데 이제 이게 좀 꽃이 좀 이쁘고 이쁘게 폈을 때 따가지고 말렸으면 국화차도 끓였을 법한데 지금은 국화차를 끓이기에는 좀 늦은 듯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을 다 따준 후에 밑둥까지 잘라주고 겨울을 놔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밑둥까지 요거를 잘라준 후, 여기 가지가 또 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가 길은데. 요거를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쪽에 이제 삽목한 자리에 좀 듬성듬성 벼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삽목을 하잖아요. 적심해서 잘라서 여기다 삽목을 하면 내년 봄에 또 여기서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물은 줘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살아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옥상이나 베란다 이제 밖에다가 노지에다가 키웠었는데 지금 이제 노지에다 키우면 죽겠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안쪽이나 아니면 다용도실, 보일러실 요런 데 이렇게 이제 20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덥진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직상에서 계단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 그런 데다 놓을 예정이고요. 다용도실에 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적심해서 삽목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제 꽃잎을 좀다 따줍니다. 따줘도 되고 막 이렇게 따줘도 되는데 이제 잎까지 막 줄기까지 다 떨어지니까 가위로 이렇게 따줘요. 다 엉상 따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마 몽골몽골한 파마머리 잘라내듯이 다그 이쪽에 꽃봉오리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잘라냈고 여기도 잘라내고 이제 잎 남은 것도 여기다 좀 놨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삽목해놨던 것도 지금 꽃은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잘라주고 나서 이제 여기 삽목해놨던 곳에 좀빈 곳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뿌리가 내렸나 보고 안 내렸으면 그냥 이제 뽑아내고요. 여기 자리에다가 저거를 요거를 가지치기도 하고 요거를 좀 술술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좀 여기 밑둥 부분까지 좀 잘라내주면 내년 봄에 또 새싹이 막 돋아나가지고 여름쯤에는 국화꽃이 또 활짝 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좀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숱이 많네. 모양을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이나 뭐 보일러실 같은 좀 따뜻한 곳에서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거는 분홍색 국화. 요거는 빨간색 국화. 빨간색 국화도 좀 가지치기를 해줄까요? 빈곳 있잖아요. 빈 곳에다가는 여기 가지치기 한 거를 좀 심어줘요. 여기 가지치기 한 거. 여기다 이렇게 좀 심어줘요. 빨간색 꽃도 이만큼 정리가 됐고, 노란 꽃인데 이거는 조금 남아있는 가지가 많이 말라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까지 그냥 거의 잘라줍니다. 나무들이 좀 마른 게 많으니까 여기 좀 빈 곳이 많잖아요. 빈 곳이 많은 곳에 이렇게 또 심어줘요. 이거 잘라놓은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년에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노란 국화꽃이 또 피겠죠.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세 번째 노란 국화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 좀 따뜻한 곳에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가지치기를 해서 좀 남아있는 줄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3개 놨던 곳에 또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해놔봐요. 그러면은 또 뿌리가 내리는 거는 내년에 또 잎이 나오겠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해줍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도 꽂아놔 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신 꽃이 여러 가지 꽃이 피겠죠. 분홍색 꽃도 피고 빨간색 꽃도 피고 여러 가지 꽃 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꽂아놨고요. 여기다도 여기도 심어줍니다. 최대한 많이 꽂아놔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린 거는 나중에 좀 죽은 나무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뽑아버리시면 되고요. 요건 요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웬만큼 이렇게 좀 풍성한 거는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겠죠? 네. 가지치기 해서 뿌리 부분까지 잘라주고 그 잘라준 가지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삽목하는 화분에다가. 네, 이렇게 국화꽃 관리는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봄부터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해서 또 여름에는 또 아주 여름, 늦여름부터는 아주 예쁜 국화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을까지 국화꽃 겨울철 관리법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인데 날씨가 참 쌀쌀하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